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멘탈 관리 차원에서 또 총평 및 내일 한번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내의 마녀의 날이에요. 내의 마녀의 날. 일단은 뭐 별로 어감이 안 좋아요. 내의 마녀의 날인데 보통 많이 하락을 해요. 주가가 뭐 상승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은 대부분 하락하기 대수였다.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내일은 크게 막 주가 상승한다고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보면은 이렇게 보합도 있고 약간 상승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각이라는 걸좀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1%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어요. 미국 경제지표 발표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일단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 해외여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의 영향으로 여행 등 개별 업종을 중심으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홀로 이제 순매수에 나섭니다. 개인이 한 7,882억 정도를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45, 4,586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외국인은 지난 7일부터 3거래 연속 순매도에 나섰고 그 규모는 7,156억입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수 전체로는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미 5월 소비자물가지수 CPI하고 FOMC, 유럽중앙은행, ECB 통화정책 회의 등을 기다리면서 관망하는 심리가 이제 강해졌다. 이제 그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고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여행 재개 수혜가 이제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항공이나 적관공사가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면세점 2.2%, 여행 1.84% 정도 올랐습니다. TA항공은 한 19.24% 올랐고요. 제주항공하고 대한항공도 각각 5%, 3% 정도 올랐습니다. 요즘 뭐 항공주 장난 아니네요, 보면. 일단은 한국과 미국 증시 모두 큰 이벤트를 앞두고 개별 테마주들 그 주가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진입도 어려워진 만큼 일부 투자자들은 단기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테마를 찾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는 카카오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3.92% 하락을 했습니다. 아주 급락이죠. 하반기 디램 가격 약세 전망, 대졸 신입 직원의 8% 임금 인상 등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현대차가 각각 2%, 1% 넘게 내렸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7.33포인트 하락한 978.79의 거래를 마쳤어요.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이날 986.59의 상승 출발한 지수가 오전 한 10시 정도 되니까 결국 이제 반락을 해가지고 약세를 보이더라고요. 개인과 기관도 한 1,010억 정도, 한 148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 홀로 이제 1,143억 원을 순매도 했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엇갈렸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한 2, 4% 약세를 보인 반면에 카카오게임즈, CJ E&M, 펄어비스 등이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아주 재미없이 끝나버린 겁니다. 세계 주요국 지수를 보니까 다우 지수 보니까 뭐 멋지게 크림이 뭐래요. 하방에서 멋지게 쫙 빼더니 다시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래도 다행스럽게 마이너스 0.09%에서 마감을 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쫙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0.31%. S&P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0.6% 상승했는데 오늘은 좀더 시원한 모습을 보여줄 텐데 한번 새벽에 한번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도 0.45% 빠졌고요. 상해는 0.32% 상승을 했습니다. 항셍 0.13% 하락을 했고요. 영국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0.57%. 프랑스 0.03, 독일은 0.52% 현재 많이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어제 또잘 올라가더니 갑자기 또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0.64% 하락해가지고 3,171.2에 마감을 했어요.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시장 지표도 보니까 미국 달러도 보니까 1,113.50입니다. 좀 빠졌어요. 그리고 이 달러 일본엔도 109.44엔이고요. 지금 그리고 유가도 70달러 결국 돌파했습니다. 돌파해가지고 자꾸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유가 오르면 또 어떻게 될지 참 재밌어지는데요. 일본 엔화도 1,017.31원 좀 빠졌고요. 유로화는 1,357.63원이고요. 빠졌습니다. 그 중국 위엔화도 174.32원. 계속 다 하락을 하네요. 지금 위안들이. 휘발유 값은 1,566.28원 쭉 올랐고요. 국제금 값 1,892.2달러. 국내 금값은 67,646.35원을 해가지고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표들 잘 보고 판단하십시오. 판단하시고 자기 투자하는데 잘 적용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국제금리 아주 재밌어요. 뭐 오르지는 않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 1.5대도 지금 불안불안할 정도로 지금 1.506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하락세가 간다는 거. 이러다 갑자기 또 튀면은 골 때리는데 1.7에서 1.9까지 또 가버리면은 또 난리 나겠죠. 일단은 채권금리 계속 빠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보통주가 참 재미없었습니다. 갭 하락으로 해가지고 시가 81,500원 딱 떨어지더라고요. 벌써부터 쫙 빠지는데 오늘 또 하방이구나. 나름대로 좀안 좋았습니다. 계속 또 팔고 있는 모습들 기관들도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도 쭉 빠져가지고 결국은 81,100원에 결국 81,000원을 지켜줬는데 너무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은 샀는데 결국은 이제 기관들이 팔았어요. 기관들은 기관에서 한 285만 주 팔았고 연기금에서 110만 주나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뭐 증권사야 애들이 막 사고 팔고 하는 애들인데 110만 주 팔았는데 일단 연기금이 많이 팔았다. 투신도 좀 팔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좀 사긴 샀는데 이제 약간 간을 본것 같아요. 워낙 이제 기관들이 많이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 그래도 또다 내일은 외국인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하도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갭하락 시작하더라고요. 74,000원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흐름을 보이더니 다시 또 상승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는데 역시나 또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선주는 그래도 든든해요. 74,000원대는 꿋꿋하게 지켜주는데 빨리 76,000원대로 가야지 좀 안정권으로 갈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사람들이 오늘은 개인들이 열심히 팔았죠. 팔고 한 10만 주 팔고요. 외국인들은 한 11만 주 사고 기관들은 좀 약간 밋밋하고요. 증권에서 한만주 샀는데 팔았는데 기관의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오늘은 또 개인과 외국인과의 싸움인데 일단 외국인이 좀 산다고 하니까 개인들이 많이 파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일단 차익 실현한다고 다들 좀 냈다 파는 것 같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이 이제 이렇습니다. 1월 14일, 2월 10일, 3월 10일 쭉 되어 있어요. 매달 여기도 선물 만기일이 있는데 3,6,90이 하다 보니까 결국 6월 10일이 이제 내일이 내 마녀의 날입니다.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요. 이 선물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내 마녀의 날은 시장이 쏟아져 나오는 그 매물로 인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죠.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막 휘황찬란하게 막 움직입니다. 급변동하는 것도 쉽고 막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될수 있으면 그냥 관망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려요. 지금 현재 선물 지수는 이제 다우존스는 좀 빠지고 있어요. 근데 S&P 0.09, 나스닥 0.31, 러셀은 0.1% 현재 상승 중에 있다. 지금 유럽은 쭉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네요, 선물이. 지금 독일도 0.73, 영국이 0.62%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유로도 0.37% 하락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다는 게좀 아이러니하네요. 미국과 지금 유럽이 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의 소식들은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오전 시간에 얘기를 했죠. 팔라노 RF 공정 팔라노입니다. 팔라노 이제 팔라노인데 이 5G 관련된 통신 반도체라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돼요. 이 5G 쪽도 상당히 돈이 되는 쪽이라서 삼성전자가 이제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중에 또 이게 파운드리예요. 파운드리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올 1분기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33.3% 전율 1위를 했어요. 영원한 1위, 제곱되는 20년째, 이제 1위죠. 1위. 20년째다. 대단하죠, 삼성전자. 이렇게 20년 동안 1위 하는데 그럴 기업이 없을 겁니다. 참, 지존이죠, 지존. 그리고 요번에 갤럭시 폴드 3가 이제 100만 원대인데 중국 공세에 가격을 확 낮췄어요.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제 제가 더 판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판을 키워가지고 삼성이 이쪽으로 이제 다 흡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가 프리미엄 시장을 앞으로는 수익 실현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내일 기대되겠죠? 내일 주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뭐 오를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하는데 횡보할 것인지 다들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내일은 내만년의 날이라서 거의 하락가기 우세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많이 빠진다 생각하면은 좀 여러분들 수량 확보하시고 아니면은 그렇게 막 그렇게 흐지부지하다면은 그냥 관망을 하십시오. 관망해도 늦지 않습니다. 내일은 그냥 좀 편하게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진다 하면은 그때 잽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항상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돈이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이 하나 만들어야 돼요.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어놔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후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뭔가 자산도 늘리면서 노후를 좀 어떻게 즐겁게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응?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넉넉한 자본이 있어야겠죠. 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뭐, 우리 뭐 돈이 최고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돈이 모든 것을 뭐 행복하게 해주진 않겠지만은, 돈이 없으면 엄청 불편합니다. 엄청 불편해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최소한 그 불편함과 힘듦을 없애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본이.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모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노후에나,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전 노후 생활을 항상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 30대는 빨리 40, 50대 돼가지고 이제 경제적 자유 독립을 해서 파이어족이 돼가지고 좀 자유롭게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인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